5월 지방선거에서 광주는 안철수 신당, 전남은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집중 보도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전라남도의 방역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지난 주말과 휴일 AI 비상 상황에서 1박 2일 골프를 쳐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교육의원들이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몰제 폐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주승용 의원이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며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MBC와 목포 여수 MBC 등 호남 MBC 3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을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광주시장 선거 판세를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 가운데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강훈태 시장이 29.2%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이용섭 의원이 20.6%였습니다. 유일하게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병환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4.4%를 기록한 가운데 나머지 후보는 10%를 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신당 후보가 맞대결하는 상황을 가상해봤습니다. 먼저 강훈태 시장과의 대결에서 윤장현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장하성 정책네트워크 내일 소장이 오차범위 아니기는 하지만 모두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과의 대결에서도 안철수 신당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역시 오차범위 안에서 윤장현 위원장과 장하성 소장이 조금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경우는 안철수 신당 후보들과 대결하면 큰 차이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후보만 놓고 봤을 때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는 강훈태, 이용섭, 강기정 순으로 지지율이 높았고 강 시장과 이 의원의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졌습니다. 안철수 신당 후보만 놓고 봤을 때는 장하성, 윤장현 두 사람의 지지율이 엇비슷했지만 모르겠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도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네, 다음은 전남지사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안철수 신당 후보들보다 일단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출마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계상 기자입니다. 전남 도지사 선거 출마 예정자 가운데는 출마 여부가 불투명한 박지원 의원이 27.2%로 지지율이 1위였습니다. 주승용 이낙연 의원이 18%대에서 경합했고 그 다음은 이석형, 김효석, 김용록 순이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신당 후보의 1대1 가상 대결입니다. 민주당에서 이낙연 의원이 나올 경우 안철수 신당 후보들보다 10%포인트 정도 앞섰습니다. 주승용 의원이 나올 경우에도 김효석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나 이석형 전 한평 군수보다 10%포인트 안팎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 의원이나 주 의원이 신당 후보에게 밀리면 나오겠다던 박지원 의원은 신당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15%포인트 정도의 차이로 앞섰습니다. 민주당 후보만 놓고 봤을 때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도 박지원 의원이 2위를 기록한 가운데 이낙연 의원과 주승용 의원이 2위 자리를 놓고 각축했습니다. 안철수 신당 후보 가운데는 이석형 전 한평 군수가 김효석 위원장보다 높았습니다. 전남을 권역별로 나눠보면 동북권에서는 주승용 의원, 서북권에서는 박지원 의원, 광주 근교에서는 이낙연 의원이 각각 지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광주시장은 안철수 신당 후보가, 전남지사는 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권 분열에 대한 걱정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윤근수 기자입니다.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었을 때 광주시장 선거에서는 안철수 신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민주당보다 오차범위 안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남도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안철수 신당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높았습니다. 새누리당과 진보당, 정의당의 지지율은 낮았습니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양강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호남 이외 지역에서
야권이 연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광주 전남 모두 60%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그만큼 야권 분열에 대한 걱정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략공천이나 중진 차출론에 대해서는 광주와 전남의 여론이 엇갈렸습니다. 광주에서는 전략공천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온 반면에 전남에서는 중진 차출론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와 목포, 여수의 MBC 3사가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맡겨서 지난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광주 전남의 19세 이상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표본은 인구 비례에 따라 추출했고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전남 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준비된 도지사로서 당당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12대 실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또 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출마 선언 직후 흑산도를 시작으로 민생 탐방에 나섰습니다. 네, 주승용 의원은 지금 흑산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튜디오 대신 흑산도를 직접 연결해 주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출마 선언하자마자 흑산도로 가셨는데 왜 가신 겁니까? 네, 전남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 그리고 가장 소외된 곳이 흑산도라고 생각해서 이곳에 와서 주민들과 함께 잠을 자려고 합니다. 와서 보니까 생활 불편, 교통에 대한 불편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을 앞으로 도지사가 되면 현장에서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지역구가 여수죠. 전남 동부 쪽인데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남 서부권 공략하러 가신 건 아닌가요? 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서지역이 전남에서 가장 소외된 곳이고 또 도서지역이 앞으로 미래의 전남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서부 쪽의 도서지역을 가장 멀리 떨어진 흑산도를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선택했습니다. 네. 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중진 차출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차출론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고 지금 현재 안철수 신당이 생기고 있는 와중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더욱 세게 경선을 해서 주민들의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후보의 경쟁력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출마 선언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하셨죠? 언제 하시는 건가요? 네네. 일단 사퇴 의사를 김한길 대표에게 밝혔습니다. 이제 저는 또 당인이기 때문에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배수진을 친 셈인데 김한길 대표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하는 것보다 그냥 사퇴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개인의 어떤 의사보다는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민주당이 또 지도부에서 결정을 해줘야만이 사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틀 전에 사퇴 표명을 했습니다. 네. 전남의 발전을 꼭 도지사가 돼야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국회의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물론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시장 군수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남 도지사는 종합적인 전남 도정의 책임자입니다. 저는 시장 군수 그리고 도의원부터 시작해서 시장 군수와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가장 적임자고 정치력을 갖춘 행정가가 도지사로서 가장 적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도지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 한 가지만 꼽아주시죠. 전남의 경쟁력을 불러일으키고 중앙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하는 그러한 도지사보다는 당당하게 자생력을 갖추는 도지사가 되기 위해서 전남의 가장 현안 문제인 농업과 수산업의 1차 산업과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가 도지사에 출마하게 된 그런 배경인 것 같습니다. 네, 정정당당한 승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 방역 비상 상황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박준영 도지사는 지난 주말과 휴일 여수의 한 골프장에서 도 산하 출연기관장 등과 1박 2일간 골프를 쳤습니다. 같은 기간 해남과 나주 등에서는 공무원들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한 채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박 지사는 도에서 투자한 골프장 홍보 차원에서 골프를 친 것이라고 해명했고, 통합진보당은 규탄 성명을 내고 박 지사의 골프 회동을 비판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서 벌써 전남에서 만 30만 마리의 다고리가 살처분됐습니다. 그런데 방역이 허술합니다. 사람들 눈이 없는 데서 그렇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영암의 한 오리 농장입니다. 공무원과 해군 삼함대 장병 100여 명이 살처분에 나섰습니다. AI가 확진된 해남 종오리 농장과 같은 농장주가 운영 중인 영암과 나주 지역 농장 두 곳이 의심축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반경 3km 이내에 사육 중인 10개 농가 29만 4천여 마리의 닭과 오리도 예비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금 검출은 되지 않았지만은 예방적 차원에서 그 반경 3km 내에 오리 사육 농가에 대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지금.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은 닭과 오리 농장에 대해 이동 승인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AI 확산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방역 체계는 허술하기만 합니다. 지난 25일 새벽 전남도청 AI 상황실입니다. 불이 꺼진 채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24시간 비상 근무를 한다면서도 당직자 한 명을 빼고 모두 퇴근해 버렸습니다. 상황실 운영 안 한가요? 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문을 잠그고 이렇게 있으신가요? 아, 예, 그냥 시간이 좀 늦어서. 네, 지금 전부 다 그 이름 조치는 다 해 놨어요. 농가에 대한 관리 감독도 미흡합니다. 지난 25일 첫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이미 전날부터 폐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누구도 확인을 하지 못하면서 농가별 담당 공무원제가 전시성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읍면별로 지금 지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 상황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차단 방역도 엉망입니다. 이틀 전 이미 살처분을 마친 영암의 한 농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출입 통제선만 있을 뿐 차량을 통제하는 근무자도 없고 방역 조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직 차량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보강도록 하겠습니다. AI 확산 우려로 긴장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방역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의회에서 교육의원 자리가 없어지고 교육감은 관련 경력이 없어도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만든 교육자치법 때문인데 교육의원들이 이걸 개정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전국 광역의회 교육의원들이 교육 자치를 지키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교육감 후보의 교육 경력 조항을 되살리고 일몰제가 적용돼 폐지되는 교육의원 제도 계속 유지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시도 교육위원회를 유지하고 교육위원 수를 대폭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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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와 교육감 후보 교육 경력 부활은 진보와 보수 진영을 떠나 교육계가 한 목소리로 외쳐왔던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활동을 시작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교육계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교육감 선거를 시도지사 선거와 묶어서 치르려는 입장이어서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박인화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교육의원들은 정계특위가 교육계의 요구를 끝내 묵살하면 의원직을 내놓겠다며 전국교육의원협의회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육의 헌법정신, 자주성, 중립성, 전문성 이걸 좀 이렇게 소홀히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행정자치하고 교육자치하고 통합하려는. 교육의원들이 사퇴하면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기능이 중단돼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시교육청 정원 조정과 인사에 파행이 불가피합니다. 기득권과 정쟁에 몰입해 있는 여야 정치권의 힘겨루기에 밀려 교육자치는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시와 시의회가 삼성그룹의 대학 추천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원택 광주시장은 확대 간부회의에서 삼성그룹이 광주에 가전사업부를 두고 있고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있는데 왜 인재 추천제를 불균형적으로 추진하는지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의회도 논평을 통해 삼성이 추진 중인 대학별 추천 할당제는 대학 서열화와 지역차별을 부추기는 거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5.18 희생자를 홍어 택배에 빗대 모독한 혐의로 기소된 일베 회원에 대한 첫 재판이 대구에서 열린 가운데 검찰은 대학생 20살 양모 씨가 5.18 희생자와 유족을 비하했다며 공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베 회원인 양 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관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패러디를 한 만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구례군 문청면 주견마을 주민들이 100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렌터카를 이용해 신호위반 차량을 상대로 보험 사기를 벌인 혐의로 20살 홍모 씨 등 8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신호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뒤 의료비 수가가 높은 한방병원에 입원하겠다며 보험사를 협박하는 수법으로 총 63차례 걸쳐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총책과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